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국제 이야기, 또 경제, 정치, 나라 간의 이야기, 참 많은 소식들을 듣고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많이 살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사람들이 다 살고 죽는 그런 이야기일 뿐인데 사실 옛날에도 다들 있어왔던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문화와 시간이 바뀌었을 때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아주 자그마한 흥미로운 것들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도 우리들에게 늘 한결같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부터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군인들의 대상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빌라도가 제사장과 사람들의 예루살렘